이번에는 꽃삽을 이용한 재미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꽃삽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이 꽃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사용하던 거라서 이미 끝쪽이 이렇게 손상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빈티지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꽃삽을 흙을 파서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식물을 식재하거나 식물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액세서리의 역할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먼저 여기에 준비된 식물을 여기에다 제가 고정할 거예요. 황륜 모스를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. 작은 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눌러서 요걸 떠줄 거예요. 뿌리 부분이 손상되거나 잎 부분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서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잔뿌리라든지 이런 토양 부분을 조금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 빼주고요. 여기에다가 이 모스로 토양이 더 이상 뿌리가 더 이상 유실되지 않고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살짝 전체적으로 감싸준 다음에 지금 제 손 안에 이 이끼가 들어가니까 손이 약간 좀 축축한 느낌이 드는데요. 수팍륜 모스가 지속적으로 이 다육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. 자, 여기에다가 낚싯줄을 이용을 해서 이 모스를 제가 고정을 할 건데요.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줄 같은 그런 낚싯줄이에요. 그래서 묶을 수 있도록 한쪽은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좌우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감아줍니다. 이 수태를 제가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아래쪽을 고정을 하지 않으면 아래쪽도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래쪽도 충분히 고정을 해줄 거예요. 자, 지금 길이가 충분해지면 이 상태에서 낚싯줄을 잘라내고요. 자, 이 미리 남겨놨던 부분하고 지금 남은 부분하고를 제가 단단하게 묶어줄 겁니다. 바닥에다 놓고 자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데요. 자 이렇게 해서 다육식물이 이렇게 고정이 되면요. 이 다육식물을 여기에다가 제가 다시 고정을 할 거예요. 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이 낚싯줄이 있으니까요. 삽이 있으면 이 삽에다가 자 이렇게 다육식물을 건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심조심해서 자 이렇게 제가 고정을 해줄 거예요. 자, 지금 이미 고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나서 다시 뒤쪽이나 아니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자, 이렇게 제가 묶게 될 건데요. 자, 여러분들 쪽에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하지만 바닥에다 내려놓고 다시 낚싯줄을 묶어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지금 고정된 게 보일 텐데요. 일반적인 용기나 그리고 또 기존에 판매되는 그런 화분이 아닌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런 꽃삽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가정에서 쓰다가 찌그러진 국자도 좋을 거고요. 그리고 뒤집개 같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다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준 다음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다시 올려주셔도 좋고요. 이 상태에서 분무기를 이용을 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. 자, 이렇게 완성된 디자인에 제가 실제로 한번 걸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걸만한 공간이 마침 있네요. 자, 이제 완성된 디자인을 제가 여기다가 고정을 했는데요. 자, 어떠세요? 보통 다육식물을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다육식물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화분에다가 키우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것처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나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. 많이 사용하시다가 낡아진 국자도 좋을 것이고요. 그리고 뒤집개라든지 뭐 망치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것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에 이렇게 약간의 아이디어를 보탠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